안녕하세요. 기만과병원 사지소아안과센터 전문의 김웅수입니다. 녹내장센터 전문의 정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피아이 토크 촬영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랜만에 찍게 된 게 코로나 그런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저희 말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좀 기회를 주시면서 그렇죠.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밀리지 않게 오늘 또 열심히 여러분의 궁금증 좀 풀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뭐죠? 네. 의사들이 쉬는 날에 무엇을 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비롯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저희한테 궁금증이 있다고 하셔서 오늘 그 네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 드릴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질문.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에 얼마나 쉴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희 진료 시간이 쭉 나오는데요. 월, 화, 수, 목, 금 다 매일매일 외래가 있고 오전에 외래 보면 오후에는 수술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토요 같은 경우는 격주로 또 나오고 있어서 거의 주말에 격주에 한 번씩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같은 회사, 아니, 같은 병원을 다니니까 뭐 동일하고요. 저는 이제 화요일 오전에 한 타임이 비는데 그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주일에 비는 거는 격주에 쉬는 거, 그 다음에 일요일에 쉬는 거. 그럼 선생님 주로 쉬는 날 어떤 거 하세요? 저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쌍둥이랑 3학년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하고 시간을 거의 다 보내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많이 안 되니까 아이들하고 뭐 주로 놀고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주말을 오롯이 아이들과 보내시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 고유의 취미 뭐 좋아하시는 거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청소 그러게요. 딱 깔끔맨이라고 네. 써있긴 하죠. 아 이게 뭐 병적일진 몰라도 이게 딱딱 자리에 안 있으면 되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딱 하네 이렇게 예전에 이제 뭐 인테리어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아해서 가구 매장 같은 거 돌아다니고 저 다음 주 이사하는데 그러면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인테리어도 좀 해주시면 제가 섭섭지 않게 네, 요즘에 그런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리해주고 옷 버려주고 뭐 이런 거 있죠. 맞아요. 네, 그런 거를 해보고는 싶은데 그만큼 저희 월급이 좀 짠가요? 아니요. 그냥 부업으로 부수입. 주말에는 애들 좀 크면 그런 거 부업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제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저희 집에 다음 주에 저 화요일에 이사하니까 하고 나서 네. 예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네. 가서 나중에 인증샷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옷으로 대답을 하려고 갖고 나왔는데 이게 골프 옷이거든요. 아. 근데 저는 원래 골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쉬는 날에는 특히 시즌에는 열심히 골프를 쳤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진짜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하세요 골프를? 제가 옛날에 카카오톡 메시지 상태 메시지 있잖아요. 연애는 골프랑 하고 결혼은 농내장하고 했다고 써놨어요. 제가 이제 농내장으로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진짜 십몇 년 동안 계속 농내장 환자분들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소중한 저 진짜 골프 좋아해요. 시간 나실 때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를 좀 보세요.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데 넷플릭스를 딱 틀면 그 고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추천 영상 이렇게 뜨잖아요. 뭐. 그 중에서 무엇을 볼까 하면서 그거 보면서 시간이 많이 오히려 선생님은 유튜브 보세요?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 해놨고요. 주로는 이제 강의 같은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세미나 강의라든가 여기서 그러면 비슷한 질문 의사 선생님들은 책을 많이 읽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네. 많이 읽으세요? 그럼 강의 관련된 영상도 보시니까 원래 독서를 잘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독서에 좀 제가 빠져가지고 그럼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보신 거 아니면 뭐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 많죠. 아니, 왜 그러냐면 책이면은 제가 이제 영국에 연수를 갔다 오니까 의외로 이제 영국 고전들이 굉장히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번역본을 읽죠. 아 영국에 갔다 와서 영어가 아니고 번역본을 번역본이 네. 있는데 영국 배경으로 했던 소설들이 있어요. 뭐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또 어떤 거? 이거 뭐지? 토마스 하드가슨 뭐죠? 비슷한 거 있는데 하여튼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찾아서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세 가지가 약간 영국의 그런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영국이 약간 황량하면서 겨울이 되게 음울하고 길고 비 많이 내리고 날씨 좋은 날을 되게 행복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숨어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선생님은 최근에 책 읽으신 거? 저는 농내장 교과서.
전 사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요. 아. 저는 강의 준비가 좀 많아가지고 사실 독서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교과서나 논문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의사 선생님도 SNS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SNS 하세요? 저는 SNS를 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아이들과 찍었던 거 사진 이런 것들을 올리고 일기처럼 쓰려고 했었는데 광고 같은 게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찮아져가지고 잘 안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페이스북을 잠깐 했었는데 제가 이름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여자친구는 그래서 정종진 찾고 여자 찾으면은 딱 저밖에 안 나오거든요.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환자분들이 친구 신청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다 받아서 이렇게 하다가 너무 다 노출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뒤로는 이제 안 하고 있고요. 그래도 주변에 SNS 많이 하는 선생님 있어요. 옛날 쭈쌤, 우리 쭈쌤 기억들 하실 텐데 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음주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혼술하는 거 올리는데 아 맞아.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음주를 하는지? 아 저는 술을 끊은 지가 좀 됐어요. 제가 선생님 처음에 뵌 게 2007년인데 네. 그때부터도 한 번도 술 드시는 거 못 보고 맨날 네. 회식 자리에 사이다 이렇게 하나랑 잔 하나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던 네. 것만 그랬었죠. 기억이 나요. 왜 근데 끊으셨어요? 종교적 성찰이라고 그럴까? 주님의 부르심으로 끊게 됐습니다. 술도 주님이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를 합니다. 당연히 의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주는 당연히 하고 다만 다음날 뭐 수술이나 그런 중요한 스케줄이 있으면 그때는 회식 같은 거는 좀 안 하는 정도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기사에도 잠깐 난 것 같은데 술 드시고 나면은 이제 탈수가 일어나면서 눈이 또 건조해질 수 있기도 하고 의외로 충혈이 많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시면 술을 줄이시는 것도 좋겠고 아 최근에 제 네. 환자 한 분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네. 두 눈이 거의 네, 시신경병증이 와서 실명에 빠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강조하는 거는 술은 드시되 안주도 드셔야 됩니다. 영양분이 안주에 있고 술은 알코올밖에 없잖아요. 열량은 높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열량으로 버티니까 필수 비타민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아 그러면서 시신경병증이 네, 생기고 시신경병증. 그건 다시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마시고 나서 끊었어도 초기에 빨리 영양제 비타민 같은 걸 고용량으로 주면은 돌아올 수 있는데 일정 시간을 지나면 좀 회복하기 사실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습관이 되지 않게 좀 네.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의사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고 아니면 특이하고 이럴 것 같아서 좀 질문을 주셨던 것들이 있어서 답변을 해봤는데 똑같죠. 뭐 우리도 사람인데. 그럼 이상으로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띠용.